안녕하십니까. 트렌드 읽어주는 남자,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장 김용섭입니다. 요즘 우리는 몇 분, 아니 몇십 초만 틈이 생겨도 반사적으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이런 환경이 낳은 산물이 스낵을 가볍게 집어먹듯이 짧은 시간에 부담 없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스낵 컬처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린 언제 어디서든 콘텐츠를 소비합니다. 아마 역사상 가장 왕성한 콘텐츠 소비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만 원하는 시대에선 짧은 것이 매력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잠시의 공백도 용납하지 않을 듯 쉼없이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작정한 콘텐츠를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짧은 공백에 허전함을 채우는 목적도 큽니다. 그래서 짧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5분에서 10분 정도가 스낵컬처의 기본이었었는데요. 이제는 1분, 아니 30초짜리도 많습니다. 긴 콘텐츠는 끝까지 보기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심심풀이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뭐 웹툰, 동영상. 유튜브에서는 5분 이내에 동영상이 유독 많고요. 유튜브에서 재미있는 동영상을 올려서 돈을 버는 개인들이 셀 수 없이 많아졌는데 대개 인기 있는 것들은 짧으면서 웃기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즉 유튜브에선 돈 되는 게 바로 스낵컬처입니다. 짧으면 더 쉽게 보고 더 쉽게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몇 분도 아까운 사람들은 보자마자 바로 반응이 나올 만큼 우린 더 이상 기승전결 따위 필요 없고요. 그냥 바로 결론만 원하는 셈입니다. 우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그 순간에도 보고 출퇴근길 차 안에서도 보고 화장실 앉아있는 그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봅니다. 쉬지 않고 콘텐츠를 소비하는 건데요. 덕분에 우린 굉장히 얕고 넓은 지식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죠. 피키캐스트 같은 이 콘텐츠 큐레이션을 지향하는 스낵컬처형 서비스가 인기를 끄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기저기 정보를 가지다가 짧고 재미있게 스낵컬처화 시키는 콘텐츠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언론사에서도 스낵컬처를 확대시켜가고 있습니다. SBS에선 카드 뉴스 형태의 스브스 뉴스라는 걸 만들었고요. KBS는 고봉순, MBC는 엠빅 뉴스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지상파 방송마저도 모바일용 스낵컬처를 중요한 컨텐츠로 만들게 된 셈입니다. 짧고 강렬한 그리고 재미있는 정보들을 뉴스화시키는데요. 이런 흐름들은 주요 일간신문이나 종편 채널, 케이블 방송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CJ 옷쇼핑은 1분 홈쇼핑을 시도했습니다. 상품 하나를 상황극이나 개그 등 재미있는 1분짜리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방송하는 건데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로 동영상은 계속 따로 시청될 수도 있습니다. 평균 콘텐츠 뷰가 건당 한 25만에서 30만 건쯤 된다고 합니다. 홈쇼핑의 스낵컬처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출판계에서도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이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처럼 지식마저도 이제 스낵컬처 형태로 소비됩니다. 비밀의 정원 같은 이 색칠하기, 컬러링북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도 스낵컬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잠시 짬이 날 때 잠깐 색칠했다가 언제든 중단하고 다른 걸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순간순간에만 집중하기 좋은 콘텐츠이기 때문입니다. 스낵컬처가 보편화된 덕분에 웹툰이나 웹드라마, 웹소설도 인기를 누리며 큰 콘텐츠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웹툰의 국내 시장 규모가 2014년에는 1729억 원이었는데 2015년에는 3천억 원 정도로 커졌습니다. 아마 2020년쯤이면 1조 원을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영화 내부자들, 드라마 미생, 요즘 영화나 드라마의 근간이 되는 웹툰들이 많아졌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기업들이 웹툰에 자사의 브랜드나 상품을 간접 광고하기도 하고요. 특정 상품을 전면에 내세운 광고성 웹툰을 유명 웹툰 작가들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도 이미 보편적인 일이 됐습니다. 웹소설도 2013년에는 한 100억 원 정도의 시장이었는데 2015년에 400억 원 정도로 커졌고요. 2016년에는 한 800억 원 정도로 커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학적 가치보다는 술술 잘 읽히고 재미있는 게 중요하다 여기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웹소설은 점점 인기고요. 심지어 유명 소설가들도 웹소설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2분이 안 되는 시간으로 드라마를 만드는 72초 TV라는 것도 있는데요. 또 텔레비전의 스타 PD가 웹 콘텐츠를 만든 신소유 같은 사례도 있습니다.
콘텐츠와 미디어 환경에서 계속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배우 조인성이 주연한 가슴이 하는 사랑법이라는 웹드라마인데요. 이건 여성 속옷 브랜드 비비안에서 만든 웹드라마입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동시 공개됐는데 공개 두 달 만에 조회수가 400만을 넘었습니다. 헤어진 연인이 우연히 만나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감정을 다시 확인하는 내용인데 20, 30대 여성들이 공감할 내용이면서 제목에서도 여성 속옷 브랜드의 뉘앙스가 좀 풍기죠. 웹드라마를 보는 내내 이것이 비비안의 광고나 마케팅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해당 브랜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웹드라마는 요즘 기업들이 마케팅용으로 가장 주목하는 스낵컬처 형태입니다. 삼성에서도 웹드라마를 여러 편 만들었는데요. 그중 최고의 미래라는 드라마는 공개 한 달 만에 조회수 1000만 건을 넘었고요. 도전에 반하다라는 드라마는 누적 조회수가 2000만 건을 넘었습니다. 삼성의 주요 사업장에서 찍은 데다가 삼성 직원으로 연상되는 등장인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업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이런 마케팅 효과도 얻습니다. 제일기획에서는 초코뱅크라는 웹드라마를 제작했는데요. 크라우드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핀테크 다소 좀 어려울 수 있는 금융 이슈를 재밌고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현대카드는 아예 독자적인 온라인 채널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작정하고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광고가 아니라 콘텐츠로 다가서는 겁니다. 그만큼 스낵컬처는 콘텐츠 소비의 화두이자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서도 중요해진 겁니다. 원래 스낵컬처는 2007년에 미국의 IT 매거진 와이어드에서 처음 언급됐던 말인데요. 당시에는 패션계 SPA 브랜드 이런 브랜드가 한창 세력을 넓혀가던 시대였습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이제는 대중문화 전반은 물론이고 우리의 라이프스타일 모든 것에서 적용되는 키워드가 된 겁니다. 옷 입는 것에서 콘텐츠 소비하는 것, 학습하는 것, 마케팅하는 것 다 바뀌는 건데요. 이건 우리가 사회를 대하는 태도, 사람과 관계를 맺는 태도 이렇듯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아주 큽니다. 이제 스낵컬처는 잠시 잠깐의 트렌드가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트렌드 화두이자 패러다임을 넘어서 문화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충분히 자리를 잡아간다는 것은 콘텐츠와 미디어, 라이프스타일 전반에서 이를 더 활용하는 접근이 요구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읽어준 남자 김용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